운동할 건데 앞을 떠올리는 동작이에요. 가운데 운동. 되게 잘 잡혀서 힘들어서 요즘 좀 혼자 와서 좀 해주셔야 돼요. 잡은 상태에서 정말 잘 빠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배들이 딸들처럼 펼치고 가슴 열고 이렇게 쭉 내려서 자, 이 바와 시선 높이까지 붙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거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거는 반대로 좀 활성화가거든요. 자, 그래서 팔 바뀌지 말고 살짝 구부리자. 손부터 여기까지는 굳어. 자, 먼저 몸 돌리면서 내려오시다가 마지막에 가슴 열어서 자, 이 발을 우리 구관절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러면서 스툭 내려가면은 한 개 다시 내려주고 내려가. 아, 지쳐 보일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딱 한 번 잡고 좀 힘들 거예요. 가벼운 무게가 있으니까 다리는 상관없어요? 다리는 살짝 우리 편하게 그냥 걸어다니는 발. 네. 머리 끼고 상태 해볼게요. 아, 네, 이 정도. 자, 허리 좀 잡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원을 들이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또 가슴 열면서 당겨야 고관절이 들어오겠죠? 자, 상체 각도가 이 상태로 당기면은 당연히 여기에 걸리죠. 상체를 들면서 가슴을 열어줘. 상체를 들면서 가슴을 열어줘. 아, 다시 내려가고. 셋. 다시 내려가고. 다섯. 그렇지. 어? 생각보다 다리 괜찮아. 어? 여섯. 이대로 할게요. 어? 자, 하나. 상체가 점점 물러오고. 다시 내려가야죠. 상체가 좀 숙여져야 반대편도 잘 들어가요. 그렇지. 그래서 다시 발을 열면서 당기고. 그렇지. 힘들어요? 네. 자, 갈게. 아직 아직 힘이 있어요. 자, 두 번 더. 자, 하나. 자, 마지막. 업. 자, 둘. 오케이, 다 내리고. 하나. 와. 힘들어요? 이게 어딜 거야? 네? 끝내가 됐는데. 얘기가 무거운데. 접질이. 저는 괜찮아요. 이거 원래 접기 힘든데. 접질이. 굽는 정도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무거운데? 기분 탓이에요. 상체 또 만들어주세요. 그쵸? 자, 이러면 이제 상주 운동. 팔꿈치가 고정돼요. 고정. 고정. 자, 내릴게요. 어떻게 되나? 저희가 심하네. 개수를 많이 할게요. 20개 하세요. 어? 자, 둘. 어? 자, 셋. 저 손목으로 당기지 말고. 원래 굉장히 아파요. 열 아닌데. 아파지니까. 다섯. 여섯. 자, 일곱. 손을 너무 많이 안 올려도 돼요. 벗으면 열어요. 마지막. 여섯 개. 마지막 잡고 할게요. 하나, 다섯, 둘, 그치. 또 지금처럼 끝까지 가세요. 자, 셋, 자, 여덟, 고관절로, 다섯, 아홉, 쭉, 지금 넣어주세요. 다섯, 넌 열어야지, 열어야지. 자, 허리 말리면 안 돼요. 자, 이제 두 번만 더. 자, 다섯. 하나, 한번 열고 마지막까지. 어? 둘, 오케이. 자, 우리 랩플던 하기 전에 우리 어깨 움직임을 좀 만들어줄게요. 살짝 우리 팔을 올리는 상태에서 할게요. 오늘은 이제 어깨가 올라가면서 정답이 열리거든요. 올리고, 올리고, 올리고. 자, 이걸 할 건데 자, 이걸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으쓱으쓱만 먼저 할게요. 네. 이거 되면 몇 분 동안 할게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일단 열 번만 해볼까요? 하나. 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이제 보여주세요. 두 개는 어때요? 네. 어, 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몸이 따라서 안 올라가. 네. 오케이. 힘으로 내려갈 때 우리 팩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네. 너무 가까이 들어가면은 잡아주시는데 우리 방법을 했던 거.
나와서 그대로 우리 최고요. 잡고 한번 내려볼게요. 어깨 신경 쓰고 또 내려오세요. 어, 그치. 어깨 움직이면서 신경을 쓰셔야 돼. 가만히 지금 고정도 있죠? 어, 그치.
자, 시작할게요. 오빠한테 한 번 해주니까. 하나, 둘, 셋. 다섯, 일단 상태가 돌아가면 안 돼. 근데 왜 오는지 모르니까. 하나, 아래로. 자, 네, 일곱. 여기. 살짝 앞으로. 여섯, 자, 내려. 넷. 여덟. 오케이, 그대로 계세요.
하나 더 셋 신기하다.